마지막 정리입니다. 수학은 무용지용의 학문이다. 무용지용. 쓸모없음의 쓸모. The usefulness of uselessness. 쓸모없음의 쓸모의 학문이다. 이 도자기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습니까? 선반위에 올려놓고 감상하는 것입니까? 아니면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까? 이 도자기의 진정한 쓸모는 우리가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도자기의 내부입니다. 그죠? 내부에 물을 담을 것인가, 꿀을 담을 것인가, 돈을 감춰 놓을 것인가. 하여간에 진정한 쓸모는 도자기의 내부입니다. 그죠? 무용지용의 한 예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비추어서 수학을 보면 삼각형 또는 원과 같은 도형, 여러분 막 배우셨을 DFDX, 미분, 인테그랄 GXDX, 적분.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수라든가 이러한 도형이라든가 미분이라는 개념, 적분의 개념, 확률의 개념 모두 다 상상의 구조물들입니다.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. 상상의 개념들입니다. 그렇죠? 이러한 실제적으로 아무 곳에도 쓸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상의 구조물들이 가지는 엄청난 유용성, 그렇죠?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애추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수학을 여섯 단어로 압축하면 간결한 정리, 그 다음에 아름다운 증명, 그리고 엄청난 응용이다,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.